자, 그러면은 이제는 무엇을 하냐? 이제 고구천병 가야지 뭐 어쩔 거요. 그리고 우리가 쑥대머리 다 했죠? 거의 많이. 어? 거의 많이? 얼마 안 남았어. 고구 그러면 쑥대머리 쪼까잉? 쪼까 있다가 요것을 먼저 먹고 먼저 저기를 이제 고구천병 하고 그 저 여바라 주부를 배운 다음에 쑥대머리를 합시다잉. 아따. 힘들고 했어요? 어? 힘들고 했어요? 25페이지. 어? 25페이지. 힘든 거 하셨다고. 힘들어. 입을 보는 눈썹이 내가 속까지 다 느껴지잖아. 그래갖고 이제 다 배운 다음에 우리들끼리 앉아가지고 이제 우리가 좀 앉아 네 명이 같이 이제 따로 배워요. 네 명이 두 명은 쌍둥이. 우리 두 명은 자매.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제 배워. 그러면 지니는 지네 배운 놈 다 거기다 적어. 이제 노트를 거기에 구가군에 앉아서 우리는 우리대로 막 적어. 서로 달러 진도가. 그럼 막 적으면서 누구 글씨가 좋은 게 저 글씨처럼 뭐라느니 누구 글씨가 이쁜 게 이 글씨처럼 뭐라느니 그런 것까지 다 담가놓으면서 적어. 그때 그 습관이 돼가지고 네. 처음 왔는데 그러는 거야. 맞아요. 부원장이 저도 그 습관이 돼가지고 선생님 여분 쳐다보세요. 우리는 그때 이 선생님 입 안 보면은 요걸로 손바닥이나 머리 한 대 맞았어. 그러니까 지금 대감님 그런 말씀 안 하시면 모르잖아. 지금 여기 네. 처음 듣는 분들은 도움이 되실 거라. 나 요즘 무슨가 도움이 되죠. 내가 손 올라가는 것부터도 선생님 손을 그대로 따라 하는 거예요. 따로. 그 말씀. 그런 것들 도움이 되죠. 네. 여기를 들여다보면은 안 돼요. 백날 안 늘어. 구전이라는 게 맞아요. 입구자가 먼저예요. 맞습니다. 그래, 이거는 그것이 가사문학이고 원래가 또 구전이었어요. 그럼 할게, 아이. 예. 그 말은 방불허나. 그 말은 방불허나. 뒤 진틀밭 남생이가 흐밀세. 뒤 진틀밭 남생이가 흐밀세. 총총이 작별 후에. 총총이 작별 후에. 수정문 박성 나서서 수정문 박성 나서서 세상 경계를 살피고 나오는 뒤 세상 경계를 살피고 나오는 뒤 이런 가관이 없던가 보더라 이런 가관이 없던가 보더라 고고 시작 고고 천년 일륜홍 부상은 오빛동 돌봉으로 돌보더라 어장천 개니꽃 해안봉 구름이 떴구나 도화난다 눈들고 북평이 물에 둥실고 오룡은 잠자고 새는 홀홀 날아드나
그해 왕은 어른이요 모래 속에다 잠시나야 전복 만화를 봐라 날아든다가 나올라 그래요. 사물삼진 날하고 비슷하니까. 요러거는 경지가 또 있나 새가 날아든 헐버리면은 그러면은 가뜩이나 돼야 죽겄는데 그럼 새타령 긴놈 나와버리면 우린 다 죽는다. 지금 아래 뒷부분나 이거 이게 안, 입에 안 붙어 이게 입에 잘 안 붙어. 시간이 좀 올라야 돼. 자, 하자고요. 23쪽이에요, 맘. 그렇지. 아따, 댕글. 여봐라, 주부야를 해야지. 어려운 거를 또 시작하자고요? 아, 이거 벌써 시작했어. 그랬어? 예. 한 번 했어. 별주부가. 한 3, 4년 차. 별주부가.
별주부가 화상을 그렇지 별주부가 화상을 받아들고 별주부가 화상을 받아들고 곰곰이 생각해도 곰곰이 생각해도 어디다 넣을 데가 없지 어디다 넣을 데가 없지 한결을 얼른 내요 한결을 얼른 내요 목을 길게 들이고 목을 길게 들이고 목덜미에다 화상을 딱 붙여놓고 목을 움츠려 놓으니 목덜미에다 화상을 딱 붙여놓고 목을 움츠려 놓으니 자 이만하면 자 이만하면 수로 만리를 다녀와도 수로 만리를 다녀와도 물 한 점 묻을 길이 없구나 물 한 점 묻을 길이 없구나 용왕께 하지고고 용왕께 하지고고 저희 집으로 돌아오니 저희 집으로 돌아오니 별주부 모친이 별주부 모친이 세상 주부가 세상 간단 말을 듣고 주부가 세상 간단 말을 듣고 못 가게 만류를 넣으시는디 못 가게 만류를 넣으시는디 여봐 우리가 어디까지 배웠어요 여보를 여바라를 3대째 배웠어 장 구안을 하며까지 니알들이 구안을 하며까지 네. 겁나 많이 배워드렸구만 여봐 같이 시작 여봐라 주부야 저 한번 빼놓고 한번 해봐야겠어. 아지 왜 그러세요? 오또 어째서 또 그러사? 여봐. 못 받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나만 의지 없으면 나 없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여 여봐라 주부야. 하면 안 되지. 여봐라 주부야 이렇게 하지. 난 여봐라 주부야 그러지. 여봐라 주부야 여봐 뚝 떨어져야 되지 여봐라 주부야 네가 세상을 간다 허니 네가 세상을 간다 무엇하러 가려느냐
어디야 아니냐 헤이 삼대 독자하디야 아니냐 삼대 그렇지 그렇게 내려와요 직각으로 내려와 삼대 이렇게 시작 삼대 독자하디야 아니냐 장타가 간식이 장탄식 병이 이렇게 해야 돼 병 한 박자는 그냥 병이야 병 이 병이 아니 자 이 병은 금으로 한 박자를 다 가 병이 시작 병이 흔들 시작 어려우니까 다시 갑니다. 장타간 시기 건배 두 박자가 휘리릭 간 거야. 시작 장타간 시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바가 병 세 번째 바에 병이 하나가 다 가는 거야. 병 그 다음에 네 번째 바 이기기 시작 병이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박 트흔들 시작 트흔들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서 그게 여섯 박이에요 다시 가볼게요 장타가는 시기 병이 트흔들 시작 장탄식 병이 든든할 때 병 그 리듬 꼴이 병 이 이기기 그렇게 할 때 여기 구완을 리듬 꼴이 구완을 여기 완을 구완을 구완을 굿굿굿 그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도 이 시작 이
이제 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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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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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이면 허이면 딱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다시 한 번만 더 가고 뒤에 배웁시다. 여봐라 주부야 주부야 여봐라 여봐라 주부야 네가 세상을 간다 흔히 바로 직각으로 떨어져야 돼요. 3대 시작. 3대 독자 니야 니야 장타가 간 시기 병이 에게 뜨근듯이 장타 시작. 정타간 시병이 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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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디할들이 미알뜩한 거니 구하느라이며 좋아요 님 몸비 죽어져서 이
자. 하면 그게 두 바까지 간 거야. 이히 이히 시다. 바이비 이히 이히. 그 다음에 세 번째 이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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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히. 네 번째 이히 이히. 다섯 번째 대현들 질서 있게 하세요. 다 박자가 있는데 왜 이렇게 막 뭉글뭉글하게 뭉글을 떨이면서 진이겨? 왜 진이겨? 선명하게 다 길이 있는데. 바이비 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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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그렇게 막 이상하게 손뼈골 손뼈골 두후다울리며 두후다울리며 거기 너무 이쁘게 돼서 두후다울리며 두후다울리며 여섯 번째 성 저 이렇게 해야 돼. 휘어 시작. 휘어 저 날려 주리가 날려 주리가 나 날려 날려 주리가 주리가 니잇 니잇 뜨라한 뜨라한 말이냐 말이냐 저 날려 지다 날려 거기 려 하면서 그냥 그대로 가야 돼. 날려 날려 그렇지 떨어져 일부러 떨어야 돼. 바이브레이션 그 심하게 날려 날려 떨어뜨리지 마세요. 날려 날려 아니야 아니야 날려 날려
주디가 주디가 날려 주디가 날려 주디가 니 뜨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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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죠 뜨흐란 뜨흐란 그렇죠 뜨흐란 뜨흐란 말이냐 말이냐 그거죠 자 내 몸이 죽어져서 네 몸이 죽어져서 시작 네 몸이 죽어져서 네 몸이 네 몸이 이가 아니고 이가 아니고 네 몸 어머 올라갔지 이 금에서 이어 내려와야지 네 몸이 이 올라갔으니까 금에서 내려와야 돼 이 이렇게 네 몸이 시작 네 몸이 죽어져서 내려오는 것이 5, 6박에서 내려와야 돼. 오예어르 금을 우제 시작 해야 돼. 그러니까 자 낮게 볼게. 내려와. 5, 6방에서 내려와. 6방, 3, 4방에서 안 내려와. 한번 꺾지. 금 그대로 가. 이거라고 시작 오연은 오 시작 5,6박에서 내려와야 돼요. 미리부터 내려오지 마라. 그럼 어디까지 내려갈 거야? 우연호 다시 시작. 우연호. 안 내려온다고. 3, 4박 그대로 가라니까 왜 내려와요? 우연호. 오야르
밥이 시달 밥이 자자자자자 밥이 팬들 밥이 시달 밥이 아니야 이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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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텐들 그렇죠 거의 어려운 건 누가 잘했어 그거 그러니까 이게 거의 기계적이리만큼 다 구간 구간에 있는데. 뭉개지 마세요. 뭉개면 안 돼. 왜 미리 내려오고 있지도 않는 음을 하고 뭉개고 막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야. 아, 이거 진짜 정말 이거 죽기상이래. 이거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가성 진성을 넘나들면서 화려무쌍하게 하는 이게 지금 돼요. 박철 선생님이 얼마나 보기에 예쁘고 좋습니까? 당대 여창 중에 최고잖아, 목이. 어쩌네 저쩌네도 박초월 선생님 같은 목이 없었어요. 소리목으로는 최고야 수리목, 수리성. 그 아름다운 좋고 구성진 목으로다가 진 가성을 넘나들면서 이게 얻은 이게 노래요. 이게 감이 언다고 이거 이게 명함 지금 낼 수 있는 우리가 아니요. 그럼에도 불러가고 이제 그럼 너무 어려워. 우리 아니지 아닌데 아닌데. 아닌데 그러면 어느 철년에 이거 할 거야? 그러면 맨날 그러면 저 쉬운 것만 우리 지금 수준에는 남원산성이요. 지금 우리 수준에는 남원산성이요. 맨날 남원산성만 해야 돼. 남원산성을 할까? 요것만 맨날 하고 뭐 반갑네 반가워 맨 요런 것만 해야 돼. 그러면 요거 내 전 이런 것도 못 오고 이런 것도 못 해온자 그러면 어느 천년에 그러면은 맨날 듣기만 오고 못 오고 남은 3년 차에 가서 좀 남은 허는디 그 저기 우리는 못 오고 이 맨날 입맛만 다시면서 이러고 보고만 있어야요 못 해도 못 해도 국장단이 안 되기 때문에 응? 국장단이 안 되기 때문에 예. 진양조는 저 찾아가기가 힘들지 네. 그러나 우리가 진양조도 배워야써 그래서 배우면 좋은데 이거 뭐 아이 어느 전년에 할까만은 죽을 때까지 아니야 죽을 때까지 안 가 뭔 죽을 때까지가 이거 저기 뭐야 내정은 정산 가지고 있잖아 저기 뭐야 내가 지금 맘 먹고 두 달만 여러분들하고 그 내정 하나만 가지고 한다면 여러분들 똑 떨어지게 할 수 있어 이 오연이 여기는 있잖아 선생님 이건 정말 힘든 데 힘든 거예요 거기는 정말 죽음이야 거기 거의 죽음이야 이게 그냥 예. 3-4번을 갔다 왔다 해내는데 이건 소리가 문제가 아니라 호흡이 가다가 안 돼요 호흡이 그래요 호흡이 안 돼 호흡도 안 가 떨어져 버리고 어떻게 해야 돼 이상하게 돼 버리니까 그래 호흡도 가야 돼 그래서 사부님 가라고 하는데 호흡이 떨어지고 호흡이 안 되는데 그 어떻게 가 못 가지 가다가 숨이 헉헉막혀 갖고 그냥 진도도 많이 나갔어요. 완전 고사해. 숨이 막혀 버리는데. 이런 걸 정말 어려운 부분이에요. 자 여기서 끊으면 돼야. 어디? 오오오오 거기서 끊어. 그리고 거기서 안 끊으면 죽어도 못 해요. 거기서 끊는 거야. 거기서 끊어. 그걸 커머 해놔. 그 다음에 또 묶은 거지 이번에는 한 번. 묶은 거야 한 번을. 그치. 그렇지. 그러니까 거기서 한 번. 금방 우리 알아듣겠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한 번 끊고 거기를 묶어 가. 그 다음에 또 어디서 끊냐면 밥이 된 들도 바이비 이 할 때 거기서 끊어 바이비 이 올려놓고 살짝 숨을 쉬는 거야 바이비 이 거기도 이 던져놓고 끊어 이 이게 텐들 요건 좀 나.
그러니까 이렇게 중간 중간에 도둑 숨 다 쉬어. 옛날 어른들도 똑같아요. 밥이나 오해는 여기 너무. 그리고 이것을 전부 다 이어서 그렇게 하면 그 양반들도 무대에서 무대에서 그대로 쓰러지고 뒤로 기하며 이거 그대로 그렇게 진가성 넘나들면서 이 숨 안 끊고 오면은 그 양반들도 무대에서 그냥 올라가서 꽝 쓰러져. 다 도둑 숨 쉬어. 어? 두 박자 지나가면 끊고 두 박자 지나가면 끊고 이런 식으로 해서 끊는다니까. 다 도둑숨 다 쉬어. 도둑숨 안 쉬면 못해. 도둑숨을 우리가 익혀야 돼요. 그리고 도둑숨을 안 쉬면 고음을 유지할 수가 없어. 음이 깨져버려. 그러니까 굳이 도둑숨이라는 게 그 숨 쉴 때 들키지 말라는 얘기죠. 그렇죠. 도둑이란 말을 붙인 거죠. 그래서 들키면 안 돼. 들키지 말게 아니라 몰래 살짝 그러니까, 쉬는 거야. 그러니까 숨을 쉬지 도둑이야. 원래는 숨을 쉬지 않는 데야. 원래는 안 쉬어. 그렇지만 말 그렇게 붙이고 발음 먼상 거기서 할 수가 있다고 해서 도둑숨을 쉬는 거야. 거의. 원래는 안 쉬지만 살기 위해서 쉬는 거야. 왜냐? 고운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천하의 아름답고 호흡 좋고 타고난 목장군들은 안 쉬고 도겨. 근데 그런 사람들은 몇만 명이 뭐예요? 몇십만 명이나 한 명이나 있어. 그런 목은 사실. 전하 제일 명창 뭐 좋은 목 가진 그런 선생님들이나 그럴까 누가 그렇게 해요? 못 이어. 다 중간 숨 쉬고 여기서 도둑 숨 쉬라고 다 일러줘. 거기서 쉬면서 선생님들이 동그랗게 뜨고 그렇게 쉴 필요는 없잖아요. 모르게 쉬어야 돼. 그렇지. 막 숨을 선생님 우리 여지껏 안 쉬어야 되냐고 처음부터 숨 쉬는 걸 배웠을 것 같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묶어보니까 한결 난데 뭐. 그러니까 왔다 쉬다가 다시 이게 가버리니까 하다 보니까 사부님 여기서 그냥 가라는데 안 돼 가서 숨 못 쉬어 컥컥 댄데 어떻게 가 못 가겠네. 관세보살 일입니까 이거. 못 가. 아멘. 못 가.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여기서 오늘은 쑥대머리 못 얻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와서 이놈 맞아 이어서 다 이거는 사부님 힘만 갖고 안 돼. 개개인적으로 그냥 하는 데까지 하고 와서 또 암 해야지. 그럼 네. 그래서 개개의 역량에 맡기고 다시 한번 검토하고 넘어가기로 하겠어. 오늘은 여기까지만. 예, 공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빗속에 와주셔서 이 악천후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왕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